연예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실종 패션인데요. 연예계의 핫 이슈, 패션, 실종 사건의 모든 것, 그 중에서도 베스트 5를 모아봤습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많고 많은 스타들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손 안에 꼽히는 대역급 5팀만 간추려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오늘의 야심찬 주제는 체감 온도를 확 낮춰주는 시원한 실종 패션입니다. 모르고 안 입거나, 일부러 안 입거나. 올여름 연예계를 강타한 스타 패션 실종 사건.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랭킹쇼 하이파이브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실종 패션 5위는 바로 어깨끈 실종 사건입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S라인인 한예슬. 군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가 바로 실종 패션의 선두주자. 그게 웬 횡재예요?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 스파이 명월 제작 발표회에서 빛이 나는 미니드레스로 새로운 실종 패션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하의 실종은 기본, 여기에 어깨끈이 실종된 오픈숄더 미니드레스로 눈부신 쇄골을 드러냈는데요. 평소에 좀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고 체력 단련을 좀. 스파이 명월 촬영 현장에서도 한예슬의 실종 패션 감각은 탁월한데요. 어깨끈 실종 패션은 빗물이 고일 정도라는 극찬을 받는 쇄골 메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예슬 씨가 얼굴이 굉장히 자그마하시고 어깨선이 가녀리셔서 한예슬 씨의 장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주는 그런 의상 패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얼굴과 이기적인 쇄골 라인, 부드러운 어깨선이 최대 장점인 한예슬. 과거에도 실종 패션으로 여신급 몸매를 드러내며 섹시함을 더했는데요. 섹시해도 좋아요. 얼굴 예쁘신 분이 그렇게 쇄골까지 도대체 단점이 뭘까요? 예, 궁금하네요. 너무 예쁘다. 깜짝 놀랄 연예계 실종 패션 사건 4위는 발끝으로 패션을 완성하라. 바로 구두 실종 패션입니다. 그 주인공은 영화 고지전을 통해 저격수로 돌아온 김옥빈. 최근에 열린 언론 시사회에서 핑크빛 파격 헤어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머리에서 시작된 눈길은 발끝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화제를 모았습니다. 얇은 스트랩줄을 신으셨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다리 전체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더 길게 돋보이게 연출하신 것 같습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실종 패션의 끝을 보여주는 김옥빈. 아예 신발을 안 보여주는 이효리식 구두 실종 패션과 대조를 이루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화 고지전의 홍일점이자 구두 실종 패션의 선두주자로 남자 스타들의 사랑 역시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그 군대에서 초코파이 만난 눈빛으로 저를. 맨발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만큼 발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예. 발 예쁜 여자가 좋아요. 과거에도 특이한 의상과 헤어스타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옥빈. 앞으로 어떤 실종 패션을 감행할지 기대되는데요. 파격 변신해서 새롭게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랭킹쇼 하이파이브. 연예계 실종 패션 사건 3위는 남자 스타들의 상위 실종 경쟁입니다. 상위 실종이요? 왜? 아니면 이런 거? 지금 장난해? 나도 좀 있으면 성인이야. 상위 실종은 남자 스타들의 전유물. 헐벗은 개그의 거의 제가 최고봉이 아닐까.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네. 힘주느라고 지금 복근 잘 나왔어요 진짜. 야성미 넘치는 상위 실종 패션은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한데요. 상위 실종의 대표적인 스타는 군복무 이후 스파이 명월로 돌아온 문정혁.
극중 최고 인기의 한류스타답게 명품 복근을 자랑하는데요. 촬영 전 속성 복근 만들기는 필수입니다. 빨리 적응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향기로 돌아오는 이동욱도 환상적인 6단 복근을 공개하며 상위 실종 패션스타 대열에 가담했는데요. 나이도 어린 것이 멋지단 말이야. 중원 외모를 자랑하는 스타들의 상위 실종 사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주자는 영화 고지전의 이재훈과 미스터 아이돌의 지현우, 펀치란 키의 중원 외모를 자랑하는 충무로 신의 스타들이 숨겨왔던 탄탄한 식스팩을 공개하며 게이글람이라는 상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저같이 평범한 남자들은요, 상체 실종이에요. 어디가 배고 어디가 가슴이고 어디가 하체인지. 모두를 놀라게 할 연예계 패션 실종 사건 2위는 바로 올 여름 대세인 하이 실종입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선보이는 하이 실종 패션. 하이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올 여름 핫 키워드인데요. 소녀시대 멤버 전원이 하이 실종 패션으로 아찔한 작선미를 뽐내는가 하면, 버블팝으로 솔로 활동에 나선 소민이 멤버 현아는 아예 바지를 입지 않은 듯한 하이 실종 패션으로 아찔함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하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롤리폴리로 돌아온 걸그룹 티아라 역시 하이 실종 패션으로 트렌드의 중심에 섰는데요. 수영복을 연상시키는 복고풍 하이로 실종 패션 다크호스로 선정됐습니다. 눈이 좀 즐겁더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연예계 실종 패션 사건, 그 대망의 1위는 아슬아슬하게 상하이를 아주 적절히 가린 실종 패션의 끝, 배꼽 실종입니다. 배꼽 실종 패션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비키니. 올여름 역시 내로라는 작성 스타들이 비키니 화보를 공개하며 시원한 여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 워터파크 광고 모델로 나선 박한별은 섹시 발랄한 비키니 의상으로 환상의 배꼽 실종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불편한 거를 정말 딱 질색이라서. 황혜영, 장미인애보다 더 주목받는 실종 패션의 종결자. 한 명 있지. 딱 한 명. 그 딱 한 명, 바로 여신 한채영인데요. 일찍이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를 통해 명품 바비 몸매를 선보이며 배꼽 실종 패션을 선보인 그녀. 상하이 실종 패션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영화 고지전 VIP스타에서 역시 반짝반짝 빛나는 하이 실종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지난 1월 엄동설안에 선보인 한채영의 실종 패션은 생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5월 한 청바지 광고 촬영 현장에서 배꼽 실종 패션으로 명품 복근을 자랑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더운 날씨에 시원해 보이려면 핫팬츠도 자주 입는 편이에요. 올여름을 강타한 스타들의 실종 패션. 앞으로도 그 시원한 패션에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지금까지 랭킹쇼 하이파이브였습니다.